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TM1637이라는 모듈이 이겁니다. 여기 보면 FND 4개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모듈 형태로 된 제품입니다. 핀이 4개가 있죠.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CLK라고 하고 DIO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어디에 뭘 꼽았는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CLK를 2번에, DIO를 3번에 이렇게 꼽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설치를 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관리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TM1637 랄랄랄라 된거 요거를 얘가 설치가 안돼 있으면 여기 설치 버튼이 뜹니다. 여기 나오는 거딱 눌러서 설치 완료됐다 하면 여기 예제에 보면 여기 TM1637 나오거든요. 요거를 딱 해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쓰라는 대로만 쓰면 얘를 오롯이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제대로 꽂아놨네요. CLK를 디지털 2번 포트에 DIO를 3번에 꽂겠다 이 말이죠. 앞에 거는 이제 헥사 코드 가지고 노는 그 지저분한 코드고요. 요게 직관적인 코드죠. show number 이제 DC 데시멀 10진수 말하는 거죠. 0이라는 거를 디스플레이에다가 표시를 해라. 숫자 표시가 되지 않는 LED는 어떻게 FND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얘는 펄스 하면 꺼두는 거죠. 얘는 똑같이 0인데 트루죠. 펄스하고 트루하고 차이를 보면 되겠죠. 얘는 제가 예상컨대 불이 0 빼고는 불이 다 꺼지는 거고, 얘는 얘가 0이면 나머지는 다 불을 켜는 거고, 버튼을 누르면 0에서부터 숫자가 9999까지 올라가게 하라. 버튼의 한쪽 끝은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죠. 버튼의 한쪽 끝은 마이너스를 주고, 한쪽 끝은 디지털 핀에다 꽂아야죠. 디지털 4번에 꽂을게요. 이제 0이 나오죠. 제가 이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숫자가 쫙 올라가죠. 9999까지 너무 오래 걸리겠네요. 쉬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자. 10분의 1로. 이래도 한참 걸리겠는데. 쫙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고, 늘리면 쫙 늘어나고. 간단하죠? 예제 2번 끝.